아버지가 사주를 가지고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러니까 폭력 집단에 개입돼 가지고 그러니까 폭력 단체가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러 온 거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될 건가? 어? 그래서 감옥에 가서 어떻게 될 건가? 뭐 형을 어떻게 받을 건가? 뭐 아들이 그 폭력 조직에 가담해 가지고 같이 그 폭력 조직이 살인죄를 범해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러면 왜그 어려서 폭력 집단에 개입돼 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는가? 뭐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아들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는 언뜻 보면 뭐가 해야 돼요? 금수가 강하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금수가 목화를 제압하는 건데 갑인이 벙 이렇게 떠 있죠. 그러면 제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러니까 세력으로 보면 금수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금수운이. 그리고 언뜻 보면 재가 왕하죠. 이게 다 재죠. 계충 같은 거니까 재. 이건 재고니까 자진압수로 또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재는 왕하고 원래 관이 적으면 관통격격이죠. 근데 관통격격에서는 반드시 관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관을 잡는 수단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얘는 얼리 들어가. 진수수로 다 들어가. 얘들이 다 어떻게 자축합 해가지고 진토로 다 들어가가지고 진토가 인목을 제압할 수 있어요? 못해? 못해. 뿌리를 내리니까 오히려 자진수국을 이뤄서 무슨 일이 된게 재생관이 되죠, 재생관. 자, 사주에 재생관이 됐는데 관을 제압하지 못하면 살루지요, 다. 그리고 관이 있을 때는 무조건 관인상생이 돼야죠. 아니면 관을 내가 완전히 제압하든지. 그래야지 관이지. 관이 있는데 관인상생이 안 되고 관을 제압하지 못하면 관을 뭐로 본다? 살로 본다. 그래서 이게 엄격히 따지면 이게 재생살격이에요, 재생살격. 재생살격은 무슨 팔자야? 거지 팔자야, 거지. 그 다음에 이 축토에는 무슨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폭력 조직이죠. 자축합, 일지가 천압 지압을 했으니까 요놈 폭력 조직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있어. 폭력 조직. 그 다음에 이 진토도 이것도 뭐야, 이거. 감옥의 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무계압 해갖고, 자축합 해갖고, 축토가 진토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 몸이 또 어디로 들어간 거야? 진토 속으로 들어간 거야, 감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우선 재생살격이니까 뭐야? 거지 팔자구나. 딱 나오는 거지 팔자. 응? 그 다음에, 여기 무계압 했는데, 항상, 이런 감옥 가고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뭐를 봐야 돼? 흉사를 차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공망을 찾아보니까, 무자니까 뭐가 공망이에요? 오미공망이다. 가인묘 자축공망이다. 이게 재죠. 이게 공망이면 이거 공망, 이것도 공망이죠. 이 사람이 무계야 무자자합으로 재를 취하죠. 무계야 무자자합으로 재를 취하는데 그 재가 흉살이란 말이에요. 흉살, 공망. 흉살인 재를 취한다는 얘기는 뭐야?
불법으로 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죄를 취하고 공망인 죄를 취하니까, 그리고 또 비겁이 왕하고 불법으로 죄를 취하니까 요놈 사주가 뭐야? 요놈도 사기꾼 깡패 도둑놈이다 이 말이야. 딱. 이 사람 학력을 보면 연월주에 관이 있는데 관을 못 끌어들이죠. 관을 주위로 끌어들이면 학문이 있는데 관을 주위로 끌어들이지 못 끌어들이죠. 그 다음에 관이 금수쇠가 목가쇠를 잡는 건 관이 적군이 아군이야. 적군이잖아. 적군이라는 얘기는 관이 뭐야? 귀신이지, 귀신. 관이 귀신이니까 공부해, 안 해요? 공부 안 해. 그리고 연월주에 뭐가 있어요? 비겁이 많고 또 관하고 다투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왕하죠. 그러니까 뭐야? 제극인 당하잖아요. 제극인. 그 제극인 당하니까 이 사람은 공부하고는 일찌감치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고는 아주 인연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몇 년도에 이 저기 상담을 했냐면 이 사람이 사운 무진년 15세. 사운 무진년인데 이때가 사운이 15세야, 15세. 무진년이 15세야, 15세. 15세면은 만이로 몇 살이야? 14세. 14세밖에 안 돼. 14세면은 중학교 한 1학년 되잖아요. 그렇죠? 1, 2학년. 어리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중학생이 깡패 조직에 가담해갖고 살인에 가담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거는 문제가 된다. 그 사운이 몇 살 때냐면 기사대운인데 기사. 이게 6살, 6대운. 6대운 기사운에 사운에 그랬다. 사운. 사운에 무진년이다. 그러면 사운이 오면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인사천하죠? 사이꼬로 뭐야 이거? 무토. 내 몸이 뭐하고 싸웠어? 관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사운에 이 사람은 뭐야? 관제구설수가 있는 거죠? 내 몸이 관하고 싸웠으니까. 식상이나 상관이나 식상이나 록이 관하고 싸우면 관제구설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운의 인사천으로 록이 관하고 싸웠어요. 관제구설인데 무진년이 오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무토가 뜨면 얘가 동하죠? 쇠운에서 무토가 뜨면 얘가 동하는 거야. 얘가 동해서 인사천 때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진년에 인사천으로 록이 관인데 이 관인 이 살인 요거는 다른 사람도 되죠? 남. 그렇죠? 관이니까 남이잖아. 남을 다른 사람을. 근데 이 관살이기 때문에 관살은 되게 이제 살인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살. 편관이잖아. 편관. 편관이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다 이 말이야. 인사천이로. 그래서 사운의 인사천으로 관제구설인데 무인년에 그게 응계한 거죠. 그래서 응계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러면 또 이제 이게 감옥 가는 경우에는 그 사주 자체에 감옥의 상이 있다고 그랬죠. 또